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기업별 신입사원과 경력사원 뽑는 숫자를 제가 이제 캡처를 해온 건데,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뽑는 대한항공을 봤더니, 대한항공 얘기입니다. 자, 인적성 검사를 안 본대요. 인적성 검사 미실시. 미실시는 안 본다는 얘기죠. 즉, 이 페이퍼, 테스트 안 보고, 업무 수행 능력 검증을 위해서 면접을 강화했다. 즉, 면접 전형이 강화됐어요. 왜?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한대. 업무 수행 능력. 즉, 얘가 입사해서 하는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파악해보겠다. 라는 목적으로 테스트, 이제 앉아서 시험 보고 공부하면 책 몇 권 보면 이거 다 맞추는 거니까 이런 필요 없고 이거 하겠다. 자, 딴 기업도 한번 보겠습니다. LG 계열. LG전자 봤더니 여기 공대생이 없으니까. 자, 보면 합숙 면접 한대요. 합숙 면접. 즉, 왜 합숙을 하겠어요? 30분, 1시간 면접 보면 그 사람을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팀워크, 과제 이해, 실행력 검증을 위해서 합숙 면접을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계열, 현대자동차 봤더니, 자, 서류 전형에서 활동란을 축소시켰어요. 즉, 기존에는 봉사활동, 동아리, 학생회, 학회활동 이렇게 뭐 다섯, 여섯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만 써라. 즉, 저도 인사 담당으로 학생들의 지원서, 자기소개서를 보면 봉사활동을 너무 많이 했어. 봉사활동.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한 걸 제가 뭐라고 한 건 아니에요. 봉사활동의 목적이 순수한 봉사활동이면 되는데, 봉사활동을 왜 취업에다 갖다 쓰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기업의 입장. 즉, 봉사활동은 하되 그거를 취업과 연관시켜서 쓰지 마라. 라는 게 최근의 기업 트렌드. 특히 해외 봉사활동 많이 들어가죠. 해외 봉사활동을 많이 서류에다 씁니다. 그런 거 쓰지 말라는 기업의 트렌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대기업만 그러냐?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직무 능력 중심. 뭐 NCS 얘기하죠. NCS 얘기하는데 NCS가 아직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있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지난번에 강남에서 NCS 관련 강의를 파고다 주최로 한번 했었는데, 그 이제 끝나고 나서 가서 이제 얘기하니까, 거기 이제 NCS 주관하시는 한국 능률 표준협회인가? 거기서도 아직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NCS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뭐 이렇게 얻어서 쓸만한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공공기관도 직무 중심으로 간다. 그런데 보면 여기 이제 가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이공계는 뭐지? 한국전력 뭐 이런 데 가는데 여기는 아니죠. 보면 이 회색이 2014년도입니다. 그리고 오렌지가 2015년도인데 숫자가 어떻게 됐어요? 다 줄었죠. 예. 그래서 제목이 6년 만에 대졸 채용이 뒷걸음이에요. 채용 규모가 많이 줄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은행, 금융권. 금융권 취업 숨통 트이나. 이거 이제 지난번 들어보신 분이 계셔서 좀 김빠지긴 하지만 제목에서 느낄 수 있죠. 이게 숨통이 트인다는 거예요? 안 트인다는 거예요? 트이나? 안 트인다는 거예요. 그죠? 안 트인다. 근데 이제 내용을 좀 보면, 자, 작년에 590명 뽑았대요. 2014년에 590명 뽑았는데 올해는 1000명 뽑는대요. 1000명. 그러면 많이 느는 거잖아요. 그죠? 한 400명 느는 거야. 근데 왜 저런 표현을 쓰실까요? 숫자를 잘 보면, 자, 대졸 350명. 자, 2014년도, 2015년도 비교를 해보면, 대졸은 29%. 이게 29%. 여기가 이제 대졸 은행을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되는 게 맨 위에. 아니면 뭐 요거, 여기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이제 가정을 대졸로만 본다면, 자, 제일 많이 넣은 건 시간 선택제예요. 없던 걸 220명이나 뽑는데요. 이건 뭐냐면, 아까 이거 있죠, 이거. 여기 해당되시는 지금 현재 금융권에 계시는 정규직, 정년을 맞이하신 분들을, 뭐라 그러지?
이런 롤을 바꿔서 시간 선택제 라는 퇴직시켜서 즉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조삼모사 하는 건데 정규직을 자 이제 55세 되신 분들은 퇴직하시고 시간 선택제라는 걸 하십시오 라고 해서 대부분 다 흡수하는 거예요. 즉 500명에서 1000명으로 늘었지만 늘은 건 대졸한테 가는 게 아니고 다 저기 이거 정부에서 추진하니까 여기 맞춰야 돼요. 기업에서는 힘이 없으니까. 자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금융권은 요즘 공대생들 많이 뽑는데요. 금융권조차 보면 2014년도 2013년도 비교해보면 뭐 다 늘었죠. 즉 인문계에 계신 분들은 취업을 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지만 저랑 같이 열심히 하면 제가 희망을 좀 드리겠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요. 좌절금지. 자, 그래서 2015년도 채용 키워드를 보면 스펙, 그죠? 스펙 안 보고 직무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뭘 할지. 그리고 면접을 강화한다. 그리고 웃긴 거는 이공계생들한테는 인문학을 강조하고 인문계생은 상시 채용, 즉 잘 안 뽑는 얘기예요. 필요할 때 조금씩 뽑아서 쓰겠다 라는 얘기. 이게 바로 2015년도의 채용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왜 바뀌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보고 실제 이제 직무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 페이지는 제가 이제 근무할 당시 삼성그룹 미디어 삼성이라고 삼성그룹 직원들이 접속 가능한 사내 인터넷에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2014년 11월에 그룹 신입사원 채용 방식을 직군별로 다양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즉 그 전에는 직군별로 다양화하지 않았죠. 자 지원하면 학점되고 영어 성적되면 모두 지원해서 사트 보고 사트 합격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면접만 준비하면 누구누구나 입사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말도 많았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자 그룹은 다양한 직군별로 직무 역량 평가를 해서 직무 적합성 평가라는 거를 신설했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직무 적합성 평가를 한 다음에 그거 합격한 사람만 필기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필기시험 합격한 다음에 창의성 면접이라는 걸 하나 더 신설했어요. 창의성 면접이라는 거는 그냥 말을 새로 만들어내는 거고 아까 질문했던 이런 류의 단답식이 아닌 지원자의 생각을 녹일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을 일부 넣어서 그런 거를 좀 표현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도 하반기 공채, 즉 9월 공채, 곧 다가올 공채부터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만 그러느냐? 다른 데 봤더니 SK, 외국어, 토익, 파고다 어학원에서 토익 하지 말라 해서 큰일 났어요. 토익 폐지, 수상 경력 폐지, 즉 저도 면접에 들어가 보면 토익은 950인데 영어를 시켜보면 못해요. 그죠?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학원이 경쟁력이 너무 좋아서 영어를 못해도 점수를 거의 막 네이티브처럼 나올 수 있는 점수를 만들게 해주는 학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이제 기업들도 다 알았어요. 그래서 토익 점수 필요 없습니다. 영어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영어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영어는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회화는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토익 점수는 이제 필요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인물 사진 삭제. 아까 저도 첫 화면에 그 메인 화면을 보셨지만 이게 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이 사진이 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즉 사진 필요 없다. 그리고 자기소개서하고 인턴십 비중을 확대. 즉 직무 관련 경험은 더 중요해진다. 그 다음에 뭐 직무 수행 능력 심층 면접을 하겠다. 자 다른 데 보겠습니다. 삼성은 자 학교도 이제 안 써요.
자, 면접 들어갈 때 그런 걸 일부 시도했었거든요.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지원자의 개인정보 다 빼고, 개인정보 다 빼고, 즉 학교, 전공, 학점, 가족관계 그런 거 다 빼고 자기소개서만 주고 면접을 했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제 학교, 어느 학교 나왔는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어학능력 똑같아요. 토익 점수 필요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현대차 이런 거 쓸 필요 없대. 해외거주 봉사활동. 여기 혹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똑같이 들으셨던 얘기 한 번 더 반복할게요. 저기 어학연수 갔다 오신 분. 어학연수. 네. 별로 그래도 많지 않네요. 어학연수의 목적을 한번 여쭤봐도 돼요? 네, 남학생. 어학연수 목적. 보통 영어. 네. 영어 점수 올리기 위해서, 그죠?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가는데, 그거를 서류에 그렇게 쓰나요? 그렇게 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학연수 갔다 가기 전과 비포 애프터가 막 이렇지 않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학연수의 목적을 영어 점수 향상이라고 쓰고 싶지만, 자기 속으로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지만, 실제 서류에 녹일 때는 뭐라고 쓰냐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는 어학연수를 갔다.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100명 중에 한 80명을 써요. 그렇게. 그래서 저도 이제 면접 들어갈 때 저도 되게 피키한 면접관이었어요. 피키. 되게 이렇게 뭐라 하지?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마음이 많아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학연수 어디로 갔다 왔냐고 물어봐. 그럼 뭐 대부분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호주나 이렇죠. 대부분 비슷해요. 가면 영어로 이제 뭘 시켜보죠. 그럼 이제 힘들어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그 글로벌 그 역량이라는 게 뭐냐 한번 정의를 해봐라. 그리고 거기 갔을 때 만났던 친구들 물어보면 대부분 일본 사람이야. 그죠? 미국 가서 일본 사람, 호주 가서 일본 사람, 영국 가서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이렇게 놀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해외 경험, 해외 거주, 이런 거 기업들에서 이제 안 보겠다. 중요하지 않다. 다 필요 없다. LG도 마찬가지로 어학연수, 수상경력. 수상경력 이거 뭐 의미 없어요. 괜히 이력서만 화려해 보일 뿐 들어가 보면 내용도 없고 자기 혼자 한 것도 아니고 그룹으로 해서 자기는 발만 담갔던 수상경력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안 봐요. 자, 포스코는 더해. 학점도 안 본대. 학점도 서류에서 안 보고 면접 때만 물어본대요. 자, 이런 변화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곧 방학 끝난 바로 시작되는 하반기부터 대부분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존경하는 회장님 누워 계시는지 빨리 일어나셔야 되는데 지금 누워 너무 오래 계셔가지고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도 안 되고 예, 많은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올해 채용 제도를 바꾸게 됐을까요? 이거는 원인이 아니죠. 이거는 채용 규모가 줄은 거예요. 그죠? 이거는 채용 규모가 줄었는데 왜 갑자기 채용 제도를 바꿨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다 힌트가 있어요. 어학연수, 토익 점수, 봉사활동, 대외활동, 수상경력. 이게 너무 쓸데없는 그 이력서 한 줄을 위해서 학생들이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요. 그게 사실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래서 저희 회장님이 눕기 전에 2009년도에 저희 인사팀에 이런 걸 질문을 하셨어요. 야, 왜? 왜 신입사원들이 입사하자마자 이렇게 빨리 나가냐? 즉 신입사원이라고 하면 입사 후 3년 미만의 대리 달기 전 사원들인데 회사를 빨리 그만둬요. 그래서 제가 뽑은 애들 배치 면담이라는 걸 해요. 배치 면담. 즉 어디 가고 싶어? 물어봐요. 아무 생각 없죠? 그러면 넌 거기 가. 그리고 저는 면담을 한 거예요. 그죠? 본인이 결정한 거예요. 제가 가이든 좋지만. 근데 학생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신입사원이 학생이 아니지. 입사한 사람들 대상으로 배치 면담을 해요. 그래서 그런 배치 면담을 해서 저랑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근데
나가는 애들도 면담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인사팀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가는 애들이 왜 나가는지 그런 거를 인사팀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거든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평균 퇴직률이 3%예요. 3.1%. 즉 1년에 100명이 근무한다고 치면 3명밖에 나가지 않아요. 평균 사원부터 부장, 임원 다 합쳐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여기 3년 미만의 신입사원들은 15%나 나가요. 5배야 퇴직률이. 물어봐. 야, 왜 나가니? 신입사원들한테 퇴직을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100명 중에 한 70명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생각했던 일이 이게 아니다. 나는 이런 일 하러 입사한 게 아니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직무와 너무 다르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공부하러 간다, 가업을 물려받는다, 뭐 이런 거. 또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유는 내가 이런 거 할 줄 모르고 입사했는데 이런 거 죽도록 하다가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하고 나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직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어요. 뭘 할지 모르고 입사했다가 입사를 해서 주어진 일을 시키는 걸 하다 보니.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이유들도 있었어요. 왜 그 신입사원들 중에 핵심대라고 하면 이제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이렇게 3개교를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핵심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핵심대를 왜 애들이 이렇게 적냐? 숫자가 점점 줄어드냐? 서울대 애들이 1%